스타워즈 UCS 제품, 단종된 UCS 제품들 중에 중고 가격 시세를 확인해 보는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총 4부작으로 만들 계획이고요. 이게 좋으시면, 재미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2000년도에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제품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0년도에는 제품 번호 7181 타이 인터셉터라는 제품이 출시되었고요. 이 기체는 에피소드 6에서 처음 등장하는 기체로 나오면 바로 터지는 역할을 맡고 있죠. 703피스로 출시가 되었으며 출시 가격은 100불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고 가격은 새 제품, 박스 개봉이 안된 거, 실 개봉이 안된 상태는 1150불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박스가 오픈되어 있고, 박스가 없거나 매뉴얼이 없거나 이미 봉지를 다 뜯어서 조립을 한 제품들은 275불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박스가 있고 매뉴얼이 있으면 750불까지 가격이 올라가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레고 중고를 거래하는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신뢰하지 못하는 사이트들은 제외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이트 두 개를 뽑아서,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가장 최고 가격을 뽑아 봤고요. 일단 두 개의 사이트는 아마존하고 이베이. 아마존에서는 최고가가 1980불로 찍혀 있고요. 이베이에서는 1300불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사실 때 여러 사이트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격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사이트 비교해 보시면서,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사이트에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재미난 게, 용인시 코리아에서 누군가가, 어느 분이 1300불에 이베이에 올리셨다. 한국에서. 이게 재미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100불에 사서 1980불에 팔았으면, 20년 동안 장기 보유를 했으면 수익률은 거의 2000%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품은 제품 번호 7191 X-Wing이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피스수는 1300피스, 꽤큰 제품이고, 출시 당시 가격은 150불에 출시가 되었으며, 현재 중고 가격은 중고 가격의 새 제품은 1050불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중고가는 350불. 마찬가지로 박스와 매뉴얼이 다 있으면 750불까지도 가격이 올라가서 거래가 됩니다. 이것도 아마존에서는 물건이 있긴 한데, 가격이 안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베이에서는 현재 최고가 2,998불 95전, 거의 3,000불에 가까운 가격으로 최고가가 지금 찍혀 있는 상태고요. 이게 150불에 출시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한 20년 장기 보유하시면 수익률 2,000%,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엄청나죠. 다음 세 번째 UCS 제품으로는 제품 번호 10018 다스모. 이거는 2001년 10월 29일에 출시돼서 2002년 10월 31일에 단종된 제품으로 딱 1년만 팔렸고요. 딱 1년만 팔렸고, 인터넷 정보를 보니까 당시 그렇게 많은 인기가 없어서 단종이 꽤 빨리 이루어진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출시 당시에 피스수는 1868피스에 출시 가격은 150불.
이거 얘를 150불 주고 살 하긴 그 당시에도 150불이면 2000년도에 150불이었으면 꽤 비쌌을 텐데 어쨌든 현재 중고 가격은 새 제품이 1900불, 중고가가 800불, 박스와 설명서가 있으면 1500불까지도 올라가는 제품이고요. 아마존에서는 아예 물량이 없고 이베이에서 최고가가 3400불을 찍혔습니다. 3450불이구나. 3450불이 찍혔는데 와, 수익률은 이것도 한 20년 장기 보유하셨다 그러면 수익률 2266%. 아, 이거 20년 장기 투자해서 수익률 2260%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주식에서도 20년 장기 투자해서 안망하고 성장하는 기업 찾기가 힘들 텐데. 어쨌든 세 번째 제품이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제품. 네 번째 제품은 제품번호 10019.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이름을 탄티브라고 많이 알고 있죠. 탄티브라고 알고 있고 스타워즈 초반에 잠깐 나왔다가 뭐였지? 슈퍼스타 디스토리어한테 잡혀가는 역할을 하죠. 어쨌든 이거는 2001년 11월 5일에 출시가 되었고 단종은 2003년 말에 단종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2년 한 달, 2년 한 달, 2년 2개월 동안 판매가 되었고 1747피스로 상당히 대형에 속합니다. 출시 가격은 200불. 그 당시 가격을 생각하면 비싸죠. 200불. 현재 중고 가격은 1400불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고 제품은 450불. 마찬가지로 박스와 책이 있으면 800불 정도의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고가는 아마존에서는 2500불에 최고가가 찍혀 있고요. 이베이에서는 3995불. 와, 4000불. 와, 이것도 수익률이 1997%. 1997%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2003년 12월 31일에 단종됐으니까 2004년, 한 19년 정도 장기 보유하신 거죠. 19년 장기 보유에 2000%라고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다음, 다섯 번째, 제품 번호 7149 요다. 2002년 1월 1일에 출시해서 2003년 12월 31일에 단종된 딱 2년 동안 판매를 했고요. 피스 수는 1075피스. 출시 당시 가격은 100불. 현재 중고가는 새 제품은 500불. 사용한 중고는 250불. 아마존에서는 아예 물량이 없고 이베이에서는 현재 최고가 899불, 수익률 899%, 899%, 한 19년 보유하고 있어서 수익률 900%다.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나쁘지 않고 다음은 1020 제품번호 10016 나부 스타파이터. 2002년 10월 1일에 출시해서 2002년 12월 31일에 단종된 제품인데 이게 정확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찾아본 정보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이게 판매 기간이 딸랑 2달밖에 안 되는 게 2~3달?
판매 기간이 두세 달뿐이 안 된다는 게참 너무 짧아갖고 세 달, 10월, 11월, 12월 세달 판매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피스 수도 187피스 UCS 제품 중에 제일 조그만, 제일 작은 제품이고 출시 가격은 40불 제일 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제품이 특이한 게 제품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이 은색 크롬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 제품이 저 브릭이라서 카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중고 가격 중에 미개봉한 새거 제품은 이베이도 없고 아마존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찾아서 다른 것도 미개봉 제품은 못본것 같아요. 다 뉴스 개봉해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게 현재 400불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베이에서 최고가는 현재 800불이 찍혔습니다. 수익률은 2000%. 40불이었으면 2000% 나쁘지 않다. 10개만 사놔갖고, 10개만 사놨어도, 400불에 10개만 사놨어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 제품, 일곱 번째, 제품 번호 10030, Imperial Star Destroyer.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의 뒤를 이어서, 초대형 레고 제품들, UCS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제품은 3096피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고 당시 가격은 270불. 와, 270불. 현재 나오고 있는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가 700불인 거에 비하면 거의 반 가격이 반. 와, 가격 좋네. 가격이 좋아. 270불에 지금 이걸 살수 있으면 당장 사겠는데. 어쨌든 출시 가격은 270불, 중고 가격은 1700불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 중고 가격은 400불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마존에서는 2399불에 올라와 있는 최고가 매물이 있고요. 이베이에서는 2988불 99전에 최고가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은 1107%. 1107%. 이게 리뉴얼 돼갖고, 이 제품이 리뉴얼 돼갖고 나온 제품이 UCS 제품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중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투자할 때도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제품으로 안 넘어가죠. 제품 번호 10129 스노우 스피더 이것도 2003년 9월 29일에 출시해서 2005년 7월 31일에 단종된 제품으로 근 2년을 판매를 했어요. 출고 당시 피스 수는 1457피스, 출시 가격은 130불. 현재 중고 가격은 새 거는 500불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중고 가격은 300불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아예 물량이 없고 이베이에서 이 가격을 누가 살지 모르겠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가격에 살 리는 없는데 그냥 관심을 끌라고 이 가격에 올린 건지 어쨌든 이베이에서 최고가 2399불 99전 이 가격에 팔 수만 있다면 이 가격에 팔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수익률을 1846%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대략 17년 보유하고 있다가 17년 보유의 수익률 1850%면 좋죠. 누가 살지 모르겠어요. 이 가격에 사이트 좀만 더 뒤져보면은 500불도 있고 이 제품도 리뉴얼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
제품으로는 10134 Y-Wing Starfighter 2004년 10월 1일에 출시했고요. 2006년 7월 31일에 단종된 제품으로 1473피스를 자랑하며 출시 가격 120불. 와, 이게 120불에 출시됐으면, 아이고. 중고 가격은 650불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스가 뜯어졌거나 이미 개봉된 거는 250불. 이베이에서 최고가 찍혔습니다. 이베이에서 최고가는 1399불 99전, 1400불이 찍혔고요. 수익률은 1167%. 나쁘지 않다. 16년 보유하고 있다가 수익률이 1167%면은 뭐 나쁘지 않다. 아마존에서는 물량이 없어서 제가 이제 신형 75181 신형 2018년도에 나왔던 이거의 리모델링, 리뉴얼 제품이죠. 색깔이 약간 좀, 이게 좀 바뀌고, 좀더 어두운 회색 계열로 색깔이 좀 바뀌었어요. 그 외에는 디자인은 똑같고, 이 제품은 현재 788불에 거래가 된다. 거래 최고가다. 이런, 일단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2부 동영상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이쪽 제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